개념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라면 수프를 갖고 장사를 했습니다. 잘못인 건 알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 남겨놓고 가는 냄비를 보면 너무 미안했고 그때는 이 장사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 돈을 갈취한다는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정직하고. 그때 그 미안함에 2년 동안 삼시세끼 부대찌개만 먹으며 만내게 열심했습니다. 대박하셨군요. 주인장의 노력에 보답하듯 지금은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고 간다고 했네요. 그게 고마워 작은 것 하나도 건강식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쉽다. 진짜 쉽다. 아니, 하지 마. 아니, 이게 무슨 눈치야? 막내. 씻었어? 어, 왜 이렇게 거기 거기. 무슨 냄새가 난다 그러세요? 냄새, 구수한 냄새 나는데. 저희가 이 청국장을 띄워요, 이렇게. 네. 이거 청국장 아니야? 청국장을 이렇게 띄워서 부대찌개를. 할 때? 예, 옛날에는 이렇게 빈스콩을 썼잖아요. 빈스콩을 이렇게 수입품 빈스콩, 깡통을 해서 썼는데, 저희는 이거를 청국장을 띄워서 빈스를 만들어서. 수입산 통조림 콩 대신 한국에 맛 청국장을 사용하면, 향이 강하지 않을까 싶지만 이틀 정도 발효하면 구수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또 뭐래? 맛있겠어. 이거는 저희는 설탕 단맛보다 자연 단맛을 원해서 지금 이 호박하고 양파하고 무하고 단맛을 바란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 그걸 정말 많이 하셨네. 이런 신통한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 주인장이 항상 손님들로 북적북적한 대종가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늘 손님 치레로 바빴던 종부인 어머니를 도와 어린 시절부터 일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녀의 재산이 된 거지요. 소금은 그냥 소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한번 걸러져서 섭취하는 게 좋고. 몸에도 좋고. 예. 양념장에 소금이 안 들어갔다 했는데 요 소시지로 간을 하는군요. 돼지고기에 들어간 거죠? 응응. 어우 세상에. 이거 사실 그냥 먹어도 되는 걸로? 예. 다 익은 거예요. 이것도 일은 안 하고 질문한 척하면서 주섬주섬 주워 먹고 있네. 콩으로만 들어간 거 다른 거 다 안 들어갔다 이거죠? 콩 들어가고 이제 이거는 이게 옆에서 만들면 또 먹어보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는 사람이 신난다고. 어? 너 혼자 신한 것 같다 이거사. 이제 김치와 각종 채소를 먼저 올려주고 아까 눈으로 확인했던 손수 담근 청국장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주인공 소시지를 올려주는데 김치, 마늘, 흑임자, 녹차 등으로 맛을 더한 소시지 종류만 8가지나 된다고 하네요. 건강 소시지네요. 사골 육수를 부어 팔팔 끓여주면 부대찌개 완성! 저 뜨끈하고 빨간 국물에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맛있을까? 고급스러워. 다른 반찬 다 필요 없는 푸짐함과 멈출 수 없는 칼칼하면서도 고소한 그 맛! 오늘은 이색적이면서도 특별한 전통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우, 만나겠다. 고명은 좋아요. 어머, 독일이 한국에 왔어요. 왔어. 자, 독일을 느끼면서. 제가 독일에 가보진 못했지만 만약 간다면 독일 사람들도 이 맛을 보고 이런 반응 보이지 않을까요? 소시지 하나 먹고 구텐 탁! 마디 탁! 이러지 않겠습니까? 맛있다. 소시지가 가고 역시 한국 소시지지? 네, 이 좋은 전통 오래오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한상 잘 먹고 갑니다. 연말 술자리가 몰리는 12월 뺑소니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뺑소니 사건 사고. 사고를 내고도 태연히 도망.